예식의 경중이 냄새의 무게를 좌우하지는 않는 법. 그대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자요. 구원의 해답은 오직 따스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지혜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시련도 있습니다, 현자요. 오늘도 살아남을 작정이군요. 그렇다면 저도 지켜봐드리죠. 제 생명은 구원자님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지팡이는 이치를 거스르는 힘. 함부로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현자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본성을 감출 필요 없습니다. 그대의 통찰력은 이미 오래전에 알아차렸으니까요. 구원자님은 언젠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부디 그대와 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소문대로 밤마다 가운을 걸친 망자가 돌아다니더군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하던데 저 외에도 사령수를 익힌 인물이 남아있었나요? 현자요, 이곳에 있으면 그대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쩌면 저 역시 신실한 삶 따위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사령술은 순환에 간섭하는 죄악된 지식. 그런 것을 휘두르는 저에게 금욕 같은 건 사치입니다. 이성들을 가까이 두는 짓은 욕망에 불을 지피는 행위입니다. 그대 스스로 통찰력을 흐리려들지 마시게. 이곳을 새로운 성역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역이 더 풍요로워지겠군요. 잠시 동안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 그대들에게 불멸의 영광이 있기를. 구원은 머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라. 새로운 시련이 닥쳤군요. 이 시련 속에서 의지할 사람은 그대뿐이군요. 축복이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잔인하군요. 저에게 이들을 이끌게 하다니. 지팡이만으로 충분합니다만. 구원에 이르는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당신들의 기도 받아들였습니다. 기사단의 명예는 제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머지않은 날에 얻을 구원뿐. 율법에 대해 토론하고 싶나요? 그 불경한 발언은 못 들은 걸로 하죠. 관점의 차이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대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소문대로 밤마다 가운을 걸친 망자가 돌아다니더군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하던데 저 외에도 사령수를 익힌